이곳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영릉과 영릉, 즉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있습니다. 촬영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때 많은 일을 해내죠. 특히 다 알 수 있는 한글 창제가 1443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집현전, 그리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대마도를 이중문을 시켜서 정벌한 그런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세종대왕릉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실과 세종왕릉 광장, 문화관, 효종대왕릉 영릉길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상이 저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추국이라든가 포니, 가니, 그리고 인지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별자리를 둥근 공 모양 위에 표시해서 별자리 위치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세종 때 만든 천문 관측 기계입니다. 혼상, 여기는 관천대, 천문 관측 기계를 올려놓던 곳입니다. 혼천이 해와 달, 별과 오행성 위치를 측정하는 천체 관측기, 혼천이 간입니다. 고도와 방위, 낮과 밤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간입니다. 이것은 소간이. 그래서 간이를 작게 했던 그런 기구입니다. 이건 규표입니다. 규표는 세종 때 만든 것으로 해와 그림자를 재어서 24절기를 알수 있게 만든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현주일구, 휴대용 회시계, 남북을 있는 가는 줄을 지구의 자전축 방향과 같게 하도록 추를 달아 팽팽하게 당긴 후에 사용했다. 경남일구,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주는 회시계. 천평일구, 휴대용 회시계. 일성정시의 자경루, 물시계. 일구대 회시계에 앙부일구를 옮기는 받침대. 앙부일구, 천상열차 분야지도, 추국이, 수표. 이곳은 세종대왕릉이 있는 영릉의 제실입니다. 제실은 능천봉이 귀가하면서 또 제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어느 왕실이나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 영릉에는 아주 신식 건물로 새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세기, 21세기에 만들어진 복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현대식 건물같이 잘 되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거의 구조나 기능은 다 같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릉 영릉입니다. 홍살물 통과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분 없이 잘 해놨습니다. 가장 조선시대의 성군이었던 세종. 왜 세종은 동구릉이나 이런 수도권 옆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이유는 예종 때 세종의 능을 이장합니다. 이쪽으로. 그것은 태종이나 세조 때의 왕실의 그런 좋지 못한 일을 바로 이제 묘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것이 좀 미신적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예종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다른 왕릉과 다르게 저 능침까지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에는 바로 수복방이 있고 저쪽에는 수락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주 건물인 정자각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어느 왕릉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공개가 잘 돼서 참 좋습니다. 전형적인 왕릉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수 진설도 제기류 기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양 일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상, 향상, 축상 있고 여기서 보면 딱 그 저쪽 바로 능이 딱 보입니다. 내부 구조는 다 같습니다. 그러면 능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능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곡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성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인석, 무인석, 그리고 성물이 있습니다. 성마라든가 그 다음에 혼유석도 저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왕릉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참 좋습니다. 역시 세종대왕릉 같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보면 아주 산이 빙 둘러싸여져 가지고 아주 장소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종이 이쪽으로 할아버지 산소를 옮긴 것 같습니다. 이상 세종대왕 능인 영릉에서 말씀드렸습니다.